여기하고 여기 위치가 다르단 말이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위치 다르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쟤는 제가 좋아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꼭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데. 1, 4, 2, 5, 3,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는 거는 일곱. 칸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내가 이제 문서를 깎고 났는데, 은 팔목살에서 살이 얘를 이 길이 찰 줄 알아야 돼. 이 길이. 이 길이는 이거의 루트가 이 길이잖아요. 네? 이 길이도.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잘 해놓고 이 살 길이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살 길이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이 살 길이는 항상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하라 했잖아. 삼각형. 이 삼각형이라는 게 꼭지점을,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꼭지점을 못 찾으면 살 길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얘에서는 지금 보면은 얘에서는 꼭지점이야. 어디가 삼각형 찾으라 했으니까 선의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꼭지점이 얘는 여기란 말이죠. 꼭지점이 여기. 항상 삼각형이 찾으니까 꼭지점이 연필선의 꼭지점이 여기란 말이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거의 여기가. 얘는 내가 봐봐. 꼭지점이 여기. 얘는 꼭지점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하고 여기 위치가 다르단 말이지, 그죠? 네. 여기하고 여기 위치 다르다고. 대개는 여기서 여기까지 쟤는 제가 좋아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꼭지점을 잘 찾아줘야 되는데. 꼭지점이라는 건 삼각형의 선을. 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네. 얘가 지금 마름질이 됐기 때문에 아, 꼭지점이 얘는 여기고, 쟤는 여기고. 이 끝에서 끝이 되면은 완전 틀리지잖아요. 예? 네? 완전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을 찾았으면은 우리 방법이 있어요. 루트인데, 미터법이기 때문에 센치로 해서 1.414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 곡자가 두 가지가 시중에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게 앞뒤가 센치로 나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척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척으로. 센치로 나와 있는 거는 센치로 재서 1.414 곱해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고, 이 길이에 1.414 곱해야 되는 거고, 척으로는 이 길이를 재서 뒷눈금이 여기 아주 계산돼 나온 자가 있어요. 여기 뒷눈금이 여기 계산돼서 나온 자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서 재면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도 재면은, 여기까지 99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눈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99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가 이렇게 자료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자료를 요 하려면 되는데 요 뒷눈금이 딱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요 한눈금 사이가 한 4.5mm 정도 되는데 요 중간에 금이 없기 때문에, 아, 요게 조금 금이 벗어나면은 읽을 수가 없잖아, 금을. 숫자를 우리가. 네? 요거 열로 나눠서 숫자 읽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아, 센치로 재가지고 하면은, 센치가 미리로 다루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척으로 해서 앞뒤 있는 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센치로 해서 계산해서 1.414를 곱해서 하면은, 미리까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미터법이니까 센치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자료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요 센치 나와 있는 자로 재서 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재서 1.414 곱하면은 이 거리가 나온다는 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거리가 나오면은 아, 그 숫자가 나오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찾았잖아요. 그 지점 찾으면은 그러면 여기가 몇 칸이라는 걸 또 계산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 도대체 여기는 찾았는데 이 거리는 찾았는데 여기 칸이 몇 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요. 대충 뭐 7칸 들어가나 8칸 들어가나 9칸 들어가나 모르잖아. 이렇게 작을 때는 도면이 있으니까 금방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 들을 수가 있는데 문이 길으면 아 도대체 9칸인가 10칸인가 이러고 0.1mm가 나중에 큰 거는 한 칸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여진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칸이 달라진다는 거. 1357으로 나가서 요게
1, 3, 2, 5, 3, 7. 항상 호수로 나가. 1, 3, 5 치고 나오잖아요. 모여진 뒤가 1, 3, 5, 7, 9. 호수로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1, 3, 5. 아, 그럼 다섯 번 모여졌구나. 그러면 한 번 모여지면 세 번. 두 번 모여졌으면 다섯 번. 세 번 모여 일곱 번이란 말이에요. 일곱 번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거냐면 여기 모여진 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얘는 일곱 번 모여지고 칸은 여덟 개구나. 하나 여덟 칸이구나. 요거에, 그거에 따라서 칸이 바뀌는 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요거 기법과 그 기법은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 3, 2, 5, 3, 7, 4, 9, 5, 11, 63, 75, 이렇게 그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는 1, 3, 2, 5, 3,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러면 우리는 요 기에서 모이는 거는 일곱.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거는 암기를 꼭 해야 돼. 요거 보고 찾는 겁니다. 요거 보고. 네. 그거 보고 찾는 거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